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충남 부여군 부여 공남리에 있는 공남시에 가보겠습니다. 공남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여 어디에 있다. 이 공남시는 백제 벨궁의 연못이었습니다. 원래는 공남시가 말의 방죽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부여읍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고요. 공남지는 백제 무왕의 출생 비화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백제 무왕이 누구냐? 백제의 제30대 왕이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신라에게 영토를 많이 빼앗겨서 무왕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신라로부터 영토를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는 일념으로 평생 동안 왕위를 재위하였습니다. 재위 기간은 서기 600년부터 641년, 근 40년을 넘게 재위를 하셨습니다. 이 공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이 엄청나죠? 그때 인공연못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큰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보셔도 엄청납니다. 광활한 대지입니다. 저 보세요. 영상으로 보시고 계시죠. 이 넓은 곳에 그 당시에 무왕께서 여기 공남지, 이게 지금 포롱정이라는 공남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연꽃들입니다. 연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기다 보면은 연꽃들이 막 피었는데 비가 뽀슬뽀슬 내립니다. 그래도 이 지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여기 공남지를 잠깐 들려봤습니다.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부여 가실 일이 있다면 여기 공남지도 한번 들으셔서 그때 그 나라의 옛 조상들의 어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